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기 좋게 생긴 노란 황금색의 매옥수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노란 매옥수수는 벽에 매달아서 진열용이나 인테리어 효과를 내는 그런 용도로 구매를 하시기도 하고, 오늘은 햄스터, 그런 그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이 주문하셨기 때문에 아마 애완동물 먹이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보기 좋은 노란 매옥수수는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입니다. 봄철에 심어서 알곡으로 수확하는 시기는 대략 10월 말에서 11월, 12월 사이에 알곡을 탈립을 해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의 옥수수는 탈립을 하지 않은 통옥수수 이 상태로 판매를 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매옥수수는 밭에서 재배된 상태를 통옥수수로 이렇게 말린 상태로 수확을 해서 탈립 작업을 거치게 되면은 옥수수 알곡이나 옥수수 분말로 판매가 되기도 하는 그런 강원도 홍천 옥수수입니다. 오늘은 발송하기 전의 노란 매옥수수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노란 매옥수수를 주문하시면은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